근데 가만 도도한 걸음걸이에 어머 오묘한 빛깔이 어우러진 휘황찬란한 꼬리기 여기에 머리 위로 선명하게 새겨진 부채 모양의 왕관까지 아니 공작스가 그럼 주민들이 입을 모아 말하던 그 귀빈? 여기서는 동네에서 꽁이라 소리해 이름. 꽁이? 어. 꽁이야 꽁이야 그러면 1년 뭐 4개월인가 1년 6개월인가 이랬대 다 야생 공작이 있나? 참나 떠돌이게 떠돌이 고양이는 들어봤어도 떠돌이 공작새는 또 처음일세 무려 1년 넘게 마을을 떠돌고 있다는 정체불명의 공작새 공이 동물원에서나 볼 법한 공작새가 백주대나 그것도 시골 마을을 버젓이 활보하고 다니다니 기가 막힌 담당 PD 녀석의 뒤를 슬쩍 밟아보는데 근데 진짜 화려하다 그런데 엄마 깜짝아 오! 우와! 갑자기 제작진을 향해 꼬리에서 활짝 펼치더니 위협적인 걸음으로 다가오는 녀석 이거 어떻게 찍으셨지? 이야. 우와! 오색 찬란한 아우라를 뽐내며 접근 금지를 외치듯 매섭게 노려보는데 형광색이야 얘 은근 성깔 있네 근데 이쁘다 야 색깔이 어떻게 저래? 하지만 동네 주민의 행세를 하며 텃세를 부리는 이 공작새보다 더 황당한 건 녀석을 대하는 마을 어르신들의 반응이다 진짜 궁금해요 저런이 쌀을 내오지 색깔도 예쁘다 색깔이 참 예쁘다 혼을 내긴 그냥 예쁘다 칭찬일색일세 보기가 예쁘니까 오면 막 왔다고 이쁘다고 막 서로 모여주려고 서로 그러고 저기 동네에 오는 게 행운이라 하고 길조라이라 마을의 행운의 상징일 수도 있어 맞아요 맞아요 참나 녀석이 무슨 마을 수호신이라도 되는 양 떠받들기까지 아니 보기엔 그저 그냥 할 일 없이 설렁설렁 마을을 누비며 어르신들이 힘들게 갖고 놓은 텃밭을 망쳐놓는 사고 뭉치에 에헤 현관 앞 변태로까지 저지르는 민폐 불청객이 따로 없건만 뭐가 예쁘다는 건지 통 이해가 안 되네 불편하지 않으세요? 보니까 쪼아먹기도 하던데 쪼아먹어 얘? 예. 그 뭐 그런 애 두지 뭐 돈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와. 마치 귀여운 손주를 대하듯 공이라면 그저 끔찍한 어르신들 아따 예쁘다 그런 어르신들의 애정공세에 아이고 공이 연속 팬 서비스라다 하듯 할배 내 좀 봐서 하며 화려한 꼬리 깃을 활짝 펼쳐 재롱을 부리니 앞뒤로 뭐 아유 어르신들이 왜 이뻐하는지 진짜 맞겠네 알겠어 야 멋있다 이거 유료야 유료 이거는 내 녀석의 인기 비결은 이뿐이 아니라고 동네에 좋은 일 생기고 뭐라면 아, 공작새 와서 그러나 보다 생각 자체를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저우에도 저 젊은 사람들 내외가 포천에 살다 들어왔지 여기 장수 마을인 것 같아요 예. 작년 7월 달에 이제 수술을 했었거든요 수술 결과도 좋고 저한테도 길조가 되지 않았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군요 네, 아이고 그러니까 공이가 나타난 후 마을의 경사가 줄을 잇기 시작했고 덕분에 조용했던 마을의 활기까지 돌면서 공이는 그야말로 행운의 아이콘 굴러들어온 복덩이가 됐다는 얘긴데 아니 공이가 들어오고 나서 수술이